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집주인들이 새로운 세금 규정에 대응하며 집단으로 임대료를 인상하기 위해 팀을 이루면 결국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목요일부터 시행되는 이 새로운 법은 카르텔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최대 7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주택 정책에 집주인들은 분노했으며 일부는 이에 대응해 임대료를 인상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 부동산 투자자 연맹 회원들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을 발표했으며 이에 따르면 회원들의 4분의 3이 더 많은 임대료를 청구할 계획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더 나은 거래를 찾지 못하도록 임대료를 함께 연대해 인상하려는 음모가 잡히면 이제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작년 9월 집세 동결이 해제됐을 때 집주인들이 함께 집세 인상을 논의하기 위해 온라인에 접속을 한 후 상법 위반에 가까웠다는 비공식적 경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AM쇼 던컨 간호는 인도에서 뉴질랜드로 오는 승객을 일시적으로 금지하거나 중단하기로 한 총리의 결정을 진심으로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던컨 간호는 뉴질랜드에 대한 위험은 너무 크며 격리된 상태에서 하루 만에 코로나19가 23건 발생했고 그 중에서 17건이 인도에서 온 사람들이며 어떤 사람들은 뉴질랜드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코비드19에 감염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인도에서는 단 24시간 만에 10만 건 이상의 새로운 코비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뉴질랜드는 인도에서 오는 모든 사람에게 국경을 폐쇄하고 있고 여기에는 뉴질랜드 시민들도 포함됩니다. 던컨 간호는 아던 총리가 다른 나라들에서 오는 여행자들도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브라질이 그 다음이 될 수 있지만 우리의 정책은 어떻게든 국경시설에서 코비드19를 막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이민 변호사는 불법 중국인 노동자 10명에 대한 이번 조사는 에이전트와 부패한 공무원이 비자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었는지를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했던 남성들은 착취나 인신매매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추방 과정에 있습니다. 파포이 이민부 장관은 적절한 절차를 따랐으며 뉴질랜드 이민국이 인신매매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매트 롭슨 이민 관련 변호사는 그들 중 누구도 노동감독관이나 뉴질랜드 이민국과의 심층 인터뷰를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며 비자 절차의 부패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노동자들 대다수가 신청 후 약 2일 이내에 비자를 받은 것 같았으며 그들 중 하나는 6일로 그들 모두는 매우 빠른 속도였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중국에서 뉴질랜드로의 연결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원들의 관계 등 이민부 장관은 완전한 조사에 대해 이야기했으나 증인들을 나라 밖으로 내쫓으면 완전한 조사를 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푼이라는 단어가 한국에서 흔한 성씨라는 한 레스토랑 주인의 주장에 대해 또 다른 키위 한국인은 그러한 성이 한국어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오클랜드 및 웰링턴 식당인 몬순 푼은 푼탕의 약자인 여성 생식기에 대한 언급으로도 널리 해석되지만 이들은 두 레스토랑의 이름을 변경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동 소유주인 니콜라 리처즈는 푼이라는 단어가 매우 흔한 중국과 한국의 성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며 우리는 단순히 문순이라는 단어와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오클랜드에 거주하는 한국인 키위 박민희는 뉴스업에 한국에 푼이라는 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식당 측에게 한국을 이용해 자신을 방어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주인이 아시아 여성이나 다른 여성들을 배려하고 존중한다면 이름을 바꾸거나 적어도 변경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관광업계에서는 다가오는 트랜스타스만 여행 버블에 환호를 하고 있지만 국내 건설업계에서는 중요한 노동력이 호주로 이주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건설업계도 뉴질랜드와 마찬가지로 숙련된 기술 인력의 절대적 공급 부족 현상을 맞고 있으며 양국 간의 국경이 개방되면서 좋은 조건을 제시해 뉴질랜드의 노동력이 타스만을 건널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와 같은 우려는 의료업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상되면서 오클랜드 병원의 의사들에게는 호주와의 여행 버블이 시작되더라도
출장 또는 연수 교육의 목적으로 호주를 방문할 수 없도록 지침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클랜드 지역보건위원회는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안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진들의 호주 출장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통보했으며 또한 갑작스런 사회 전파 사례로 국경이 다시 통제되고 고립될 수 있으므로 호주로의 휴가도 가급적 피해줄 것을 강력하게 당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 기준 환율은 785원 94전, 한국에서 보낼 때 793원 79전, 한국에서 받을 때 778원 9전입니다.